안녕하세요. 기출 유형 따라하기 1회 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풀이를 통해 순차, 조건 반복, 조건, 묻고 기다리기, 관계 연산을 학습해 보도록 할까요? 버스가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고 아이가 탑승하도록 블록 모음에서 필요한 블록을 가져다 사용하여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스 스프라이트를 선택합니다. 버스의 위치를 초기화시켜 주기 위해 이벤트 카테고리에서 깃발을 클릭했을 때 버스의 위치 우리가 확인해 보면 동작의 그렇죠. X는 380, Y는 마이너스 30. 이것이 지금 현재의 버스의 위치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가져다가 연결하여 초기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 버스가 버스 정류장에 닿을 때까지 왼쪽으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닿을 때까지? 그렇죠. 버스 정류장에 닿을 때까지 반복하는 코드를 완성하면 되겠는데요. 일단 제어 카테고리에서 어떤 반복하기를 가져오면 좋을까요? 그렇죠. 뭐뭐까지 반복하는 조건 반복을 가져와서 연결합니다. 뭐뭐까지 감지 카테고리에 있는 그렇죠. 버스 정류장에 닿을 때까지, 버스 정류장에 닿을 때까지 반복합니다. 무엇을? 이 버스가 움직이는 것을. 움직이는 것을 동작 카테고리에서 찾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X 좌표로만 움직이면 되니까 X 좌표를 뭐뭐만큼 바꾸기. 자, 10만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값이고, 너무 빠르지 않게 마이너스 3 정도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실행시켜 보면 이렇게 버스가 버스 정류장에 닿을 때까지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초기화시켜 준 것은 이렇게 버스가 위치를 바꾸죠? 바꾸기 때문에 이 초기화시켜줘서 다음 시작했을 때도 여기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미리 초기화시켜 준 것입니다. 버스가 이번에는 아이에게 나이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기능은 묻고 기다리기 기능을 이용할 것이고요. 이것은 어느 카테고리에서 찾아오면 될까요? 그렇죠. 감지에서 묻고 기다리기 기능을 찾아서 연결합니다. 묻고 기다리기 무엇을? 꼬마 손님,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묻습니다. 네, 입력을 하고요. 입력된 대답이 이제 7보다 작은지 비교하는 코드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조건에 맞으면 무료입니다. 조건에 맞지 않으면 450원입니다. 라고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조건이 있으면 3인 경우, 거짓인 경우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제어 카테고리에서 하나의 이렇게 참인 경우에만 실행할 것이 아니라 참인 경우랑 거짓인 경우 다 검사할 수 있는 이 만약 아니면 블록을 연결했고요. 조건은 연산에서 이제 관계 연산 뭐뭐보다 작다. 무엇이? 내가 여기에 입력했던 그 나이 그 대답. 이 감지에서 나타난 대답. 이 대답이 뭐보다? 7보다 작은 경우. 7보다 작은 경우에는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그죠? 무료입니다. 라고 2초 동안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2초 동안에 무료입니다. 라고 말하고, 만약에 이 조건이 참이 아닌 경우에는 무료가 아니라 450원입니다. 라고 말하도록 합니다. 문제 7의 명령 블록이 완성되었습니다. 명령 블록이 완성되면 이렇게 깃발을 클릭해서 버스가 버스 정류장에 닿을 때까지 움직이고 꼬마 손님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묻습니다. 이때 대답이 7보다 작으면 무료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만약에
이렇게 왔을 때 7보다 큰 경우 450원이라고 말하는지 확인합니다. 여러분도 명령 블록을 조합하여 마무리해 보도록 하세요.